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은 맞다. 이쪽은 잘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숙명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인재들 만들어 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예. 이쪽은 전문가 같아요. 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인문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강의를 30분 만에 무언가를 전달하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독서라는 것에 전반적인 어떤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인문 고전의 방법은 잠깐 보여드리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은 간단하게 준비해왔어요. 자, 사회적으로 인문 고전이 강조되고 있죠? 네. 예, 왜 강조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뭐, 첫 번째는 일관서 회복. 고전에서 일관서 회복을 하셨나요? 고전을 읽으면요? 각박한 우리 세상에 인문 고전을 통해가지고 삶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전을 읽으면 감성을 키울 수 있나요? 있다, 없다, 모르겠다. 뭐, 말씀을 하셔야죠.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인문 고전을 통해서 감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데, 솔직하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감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감정이 공감을 해야 돼요, 책을. 근데 고전을 읽으면 어때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해요. 그런데 감성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우선은 뭐 저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는 수준이 올라가면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들이 저런 어떤 감성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독서를 통해서 창의력을 개발한다. 창의력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지금 사회에 여러분들 요구하는 인재들, 열심히 부지런히 뭐 그런 학생들보다도 조금 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특히 인문고전을 통해서. 그러면 인문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가 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요, 독서를 하면은 분명히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의 프로세스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론적인 지식을 전하고 있죠. 다양한 문제 해결, 이제 고전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져가려고 하죠. 특히 역사 고전을 보면요,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나온 그 유승민 씨 위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역사가 정말 끝없이 외침을 받으면서 그런 반복된 것을, 그 책을 모든 국민이 읽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한 책이죠. 입학사정관제도, 뭐 여러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입학사정관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잠재력 있고 창의적 인재를 뽑겠다. 왜? 대학에서는 잠재력 있고 창의적 인재를 뽑아서 그 인원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겠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요구하는 인재들이죠. 요즘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그 입사원서 그 서류 면접을 다 가려버리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면접으로서 평가를 좀 많이 한다고 얘기 들으셨나 혹시 뉴스에서요? 100% 그건 아니겠지만 많이 이제 그런 서류 전형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류가 아니고 면접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서류가 조금 창의력을 확인을 못하니까. 학교가 그 사람 창의력이라는 것을 그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논술적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인문고전을 정말 자기 목적에 의해서 읽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목적보다는 솔직하게 사회적 강요, 뭔가 안 읽으면 뒤떨어질 것 같고, 안 읽으면 이 사회에 뭔가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인문고전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다가 우선이 보겠지만, 우선은 인문고전을 읽겠다고 하시면요, 본인만의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강요가. 인문고전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회적 강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고전이 있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작심삼일로 끝나죠. 이지성 선생님 책 리딩을 읽다라고 다 읽으셨나요 혹시? 그 보면요, 인문고전에 대해서 정말 불을 확 질러버리죠.
근데 어때요? 뒤쪽에 보면은 1년째, 2년째, 3년째 하면서 그 오전 공동 리스트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제 아시는 분도 1년째 책을 다 사셨어요. 그래서 책을 꽂아주시죠. 정말 매달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달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기는 보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상식품이신 거. 집안 상식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인문고전을 분명 가치가 있지만 도전을 해가지고 자신 참여를 응원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게 아니에요. 탁월한 인자들은 관심은 보통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입니다. 완동에 이제 만족 하시죠? 어떤 분이 플라톤의 국가를 보고 나서 이 두꺼움을 보면서 얘기하시면서 와, 제가 얘기했죠. 대단하세요. 그 두꺼움을 보고 계시더니 재밌으세요? 잘 모르겠어. 그냥 보다 보면 재밌어진다고 해서 그냥 읽고 있어. 열심히. 그래서 읽습니다. 그러나 산다 후에 막 다 읽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와, 선생님, 한 좋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플라톤 효과. 저는 이제 잘 얇은 것 가지고 경세를 못 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난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내가 플라톤의 국가를 읽었어. 우리 직장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읽은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신청자 중에 플라톤의 국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찾는데 그 책을 내가 읽었다는 거야.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 플라톤의 국가. 그렇게 완곡에 만족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내가 몇 번을 읽었다. 제가 독서관을 하면서 늘 만나는 분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요. 저는 이제까지 처음 읽었습니다. 2000권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강의 수업 들었던 분이 3년 동안 500권을 읽으신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요. 1000권을 읽고 2000권을 읽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궁금한 게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다양한 성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냥 읽은 것에 만족하세요. 네, 그런 경우가 대다수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간단하죠. 내용 파괴를 쓴다고 보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인문고전을 읽고 나서 아,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머리를 깎구나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문고전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 인류상에서 탁월한 천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재세요? 아니죠. 읽으면 어려운 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천재들도 한 번만 1페이지로 쓴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거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태고를 보면서 만들어 놓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다 읽고 소화시키겠다. 욕심이죠, 욕심. 그 욕심부터 그러십니다. 재미가 없어요. 인문고전 읽고 재밌다는 분 몇 분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은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어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 인문고전이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지혜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요, 정말 좀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아, 지혜로 좀 일단 되고 싶다. 그래서 책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지혜를 주는 책, 대표적인 책. 탈무드, 그죠? 탈무드 1:55. 지혜를 발견했어요. 탈무드 지혜가 있어요. 탈무드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예. 탈무드에서 지혜를 찾기라 하나씩 배웠다, 그죠? 근데 그 안에 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지혜를 못 보는 거죠. 못 찾는 거죠. 그게 바로 독서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개인의 선택보다 타인의 강요이냐, 독해를 많이, 독해에 따라서 책을 읽으시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독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속도법을 보거나 아니면 논술 학원을 다니신 적은 있어도 독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고전은요, 콘텐츠죠, 콘텐츠. 그냥 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소설책, 뭐 여러 가지 책들은요, 다 콘텐츠예요. 우리가 독서에 필요한 콘텐츠일 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게 뭐죠? 도전이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컨텐츠를 가져왔는데 그걸 가져와서 댓글로 만들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없잖아, 그죠? 그렇게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잖아. 무조건 읽으면 되는 줄 알죠. 근데 그 소화 능력이 불가한 상태에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책이 제대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금방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아. 구하기 어려워. 근데 구해와서 먹었는데 그냥 소화를 못 시키고 다 그냥 몸에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고전을 읽기 위해서는요, 고전을 읽을 수 있는 독서 능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좋은 음식만,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댓글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선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전 이야기가 이제 독서라는 게 도대체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삶에서 독서라는 게 그걸 이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어떻게 하면 보여줄 걸 고민하는가 그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친척 그 며칠 안 되면 친척 분들 이렇게 만나죠. 얼굴은 몰라. 근데 뭔 친척이래? 뭐 할아버지에다가 뭐 형제에다가 뭐 사촌에다가 뭐 등등등등 다 돼. 그래서 뭐 그냥 예 하면서 인사 나는데 도대체 감이 안 잡히죠. 근데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서 보면 어때요? 아 이분이 나하고 이런 관계구나. 이해가 잘 되죠? 대답을 안 해주셔야죠. 이해되네요? 그래야 제가 계속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되면 도대체 내가 말하는 게 어려운가? 아니 내가 말을 잘 듣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고력과 도구력입니다. 근데 도구는요, 동물도 사용하죠. 그런데 동물은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고 인간은 도구를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결국은 인간하고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힘이 동물보다 세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잘 못하고 수영도 잘 못합니다. 심지어 날 수도 없어요. 가끔 비행청소년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 종간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종으로 서 있죠. 그게 뭐 때문이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는 지금은 이제 사고를 이제 타 종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전대로 같은 종간의 경쟁. 옆에 있는 친구, 형제, 아니, 저기 이웃 사람들, 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뭘 사용해야 된다? 사고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고력이라는 것은요, 사고의 기능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고요,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정보들 있죠. 그것을 열과시키는 능력. 단어 정리부터 하면요, 정보와 지식은요 동의어처럼 사용하지만 정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는 게 지금 정보고요,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자기과시키는 것이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면 사고의 두 가지 큰 기능을 보면요, 정보를 지식화시키는 거, 정보 지식화시키는 거. 또 하나는 지식화된 정보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시키는 것.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서 수업을 듣습니다. 교수님이 정보를 탁탁 던져드리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가져갑니다. 지식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제 제출해.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과제를 제출하죠. 그게 뭐죠? 다 사고의 결과물이죠.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들 심지어는 수많은 그 정보들, 그리고 배경 지식, 환경, 수많은 그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정보들, 지식화시켰던 정보들, 그리고 그것이 사고를 통해서 그런 말과 글로서 뭐 행동으로서 나오는 거죠. 이해까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정보의 제공. 끊임없이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늑대 소년이 늑대 동네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최고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 풀어먹기 나무 한 그루 바람 한 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늑대 소년한테 우주나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할까요? 못해요. 왜? 왜 그렇게 사고 못해요? 그쪽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 제공이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 사고력을 개발해서 사고력을 이 기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하죠. 공부의 사전적 의미는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능화시키고 그 과정에 계속 사고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럼 공부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공부의 가치는 생존이죠. 가치.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사고를 키워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원리는 창의적인 출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혹시 공부의 원리, 창의적인 출력.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 정보를 지식화시킬 때 무조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나요? 아니죠. 자기 스타일대로 뭔가 체계화시켜서 외웁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도 보편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표현하죠. 여기서는 제가 간단히 방법을 공부해 보고 가장 쉽죠. 학습, 배우고 익히는 거 맞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배우는 시간과 습하는 시간을 동시에 가지고 와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게 집중한 사람들은 조금. 자, 이렇게 하는 그 공부의 수단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독서, 교육, 경험. 교육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다량의 지식을 습득시킬 수 있죠.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행을 통해서 경험은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든 책을 열심히 보든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든 어떤 그 경우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겠죠. 독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식, 시의 사고력, 감성 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독서에는 필요한 가지가 두 가지입니다. 독서 기술과 책입니다. 독서 기술이라는 것은 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소화할 수 있는 대상물,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책들,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라는 개념과 그 사고한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변화라는 것을 만드실 가능성이 있죠. 사고라는 것은 독서를 하는 가능성이 얘기합니다. 내가 독서를 통해서 뭘 할 것인지 항상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책을 통해서 재미를 얻겠다 하고 재밌는 책을 원하시면 돼요. 내가 실무 능력을 키우겠다 그럼 실무 능력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되고 내가 경제 쪽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겠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목적성이 있어야지 결과치가 좋은데 그냥 취미 삼아서 그냥 시간 때우듯이 그러면 결과치가 좋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좋습니다. 내가 좀 힐링이 필요해 그럼 그런 책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하면 결과도 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가치가 생성된다는 거죠. 책을 한번 읽었을 때 거기서 내가 정말 내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뽑아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런 대상이 방법도 있는 걸 책에서 하나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이죠. 행동을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실현시키고 인문구조를 하면 탁월해진다고 하는데 왜 탁월해지냐? 여러분들이 지금 내세포 100%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몇 프로? 사용 안 해? 사용하잖아요. 통상 4% 사용합니다. 그죠? 대답 좀 해줘. 4% 정도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나머지는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없애지죠. 왜 그럴까? 통상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만 먹죠. 그리고 핸드폰 반응이 비슷하죠. 취미도 비슷하죠. 항상 평생을 살면서요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알면 불편하거든. 근데 이문고전 어때요? 이문고전 읽으면서 이문고전에서는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저희가 이문고전 수업하면서요 제가 수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와 우리는 정말 무식하구나. 와 정말 우리의 세상은 정말 좁았구나. 여러분들이 여기 한 30명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21세기 2013년에 대한민국을 같이 살아가고 생각하세요? 그 세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 세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존재하죠. 모르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인사하고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 친구가 존재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세상에 내 친구가 없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이름 이쁜 친구가 있는 걸 알았어. 내 세상에 내 친구가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 세상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고전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게 고전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고전 독서법입니다. 정성이죠. 재미없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읽어라. 그러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지성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고 수많은 독서가들 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얘기하죠. 단점은 성공률이 10%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할까요? 본인은 그걸로 성공했거든. 실패한 90%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예, 조용하겠죠. 아, 내가 부족해서 그럴까 보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공률 낮은 방법을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독서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재미없으면 이해가 안 되면 읽지 마라. 적어도 읽고 나서 이해가 돼야지 생각을 하든지 하지, 생각이 되지 않으면 사고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위의 방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하게 진짜 읽으면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탁월한 독서가들이 견뎌서 그렇게 마시게 되죠. 이지성 선생님 같은 분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존스 처칠이 이제 일단 독서법하고 좀 비슷하죠. 읽은 후에 사고하고 표현하는 거죠. 올바른 독서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읽고 사고하고 표현하기. 예, 읽고 사고하고 표현하는데 표현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저희 독서 수업을 들어보면요. 그 말하고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말하고 글쓰기 제가 정말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사모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이번 주에 어린 왕자 읽고 다음 주에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생각을 해본 거 아닌가? 예? 안 해와요. 안 해와요, 생각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안 해옵니다. 생각을 해본 게 굉장히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생각이 되죠.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슬펐다. 감동적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 책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뭔가 울림이나 아니면 뭔가 결합해서 뭔가 결과치.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그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재밌었다? 그럼 재밌었어. 왜 재밌었지?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가 그걸 통해가지고 뭔가 얻겠다 그러면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뭐 다양한 생각의 결과물들이 필요한데, 그냥 표현도 안 하고, 그냥 글도 안 쓴다 그러면 말 안 합니다. 그냥 생각을 안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생각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표현을 해야 되고, 글을 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할까요? 아니, 욕해하고 가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독서 토론을 하면서 글쓰기를 하나도 다 읽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책을 보면서 도대체 이걸 읽으면서 다음 주에서 뭘 할까? 어떤 내용으로 주제로서
그랬으면 좋을까? 고민을 한다는 거죠. 제가 독서를 시작하면서요, 이제 기존의 독서와 좀 차별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독서를 더 효과적으로 할까? 찾다 찾다가 결론이 날 게 뭐냐면, 아, 사고라는 부분입니다. 독서 명언을 보면요, 뭐, 책을 읽고 사고를 해라, 뭐 사색을 해라,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사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멍하게 있는 사색인가? 생각은 어떻게, 자, 생각 없이 사는 분. 생각하면서 사는 분. 그럼. 생각, 내 생각하면서 산다. 진짜?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방법? 네. 어떻게? 또 생각의 방법 아시는 분?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요, 끝없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글을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생각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좋은 것만을 바라고 있고, 결과물을 잘 내라고만 이야기하지,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깊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 잘 하라고 이야기하죠. 생각의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 생각을 좀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물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이런 책의 선정, 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예, 선정에 대해서는 목적성이라는 게 필요하고 자기의 수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실력이 안 되면요, 인문고전 읽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제가 인문고전 수업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희 만화로 합니다.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인문고전 만화 50선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화로 어떻게 인문고전의 가치를 변화할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받죠. 선생님, 그러시면 선생님은 원서의 어떤 문고전 읽으시고 그 가치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까 아무 말 안 했으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만화 고전을 읽고 허덕허덕거리십니다. 표현이 만화일 뿐이죠.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것을 내과시키는 과정이 더 힘들죠. 그래서 쉬운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고 싶다면 어려운 고전, 문고전 들지 마시고 청소년을 위한 문고전 아니면 만화로 된 인문고전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주니어 김영사의 그 만화 고전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모든 책은 배경지식이 많으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어요. 그 책의 1장과 2장이 보면 저자에 대한 삶이나 삶이 어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인 책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책을 접근할 때 훨씬 책을 이해할 수가 있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읽는 방법은요,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속도법, 무슨법, 무슨법,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냥 책 속에 편하게 빠져들고 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읽어도 내 삶이 책을 보면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첫 번째, 글자를 읽죠. 그러면서 단편적인 정보를 읽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를, 정보가 무엇인지 읽어냅니다. 그 다음 뭘 읽어야 될까요? 체계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발단, 전개, 위기, 전체, 결말. 소설을 봤어. 소설, 그럼 그만두고 영화를 봤어. 영화 어땠어? 재밌었어. 이 내용 이야기 좀 해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아니, 영화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죠. 아, 영화에서 발단이고, 전개고, 전체고, 위기, 전체, 결말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머릿속에 전체적인 흐름이 잡혀요. 책도 그렇습니다. 책도 그렇게 읽으면 예. 자기계발사 같은 경우도 서로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읽어야 되는 세 번째가 뭘까요? 저자가 전달하고 자는 메시지죠. 저자는 책에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조를 서로 본론 결론을 찾고 세부적인 내용은 1장, 2장, 3장에다 나눠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걸 읽어야 되는데 저자 메시지 최종도 읽어야 되는데 대다수 읽는 건 뭘까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재밌었던 거, 그 인상 깊었던 것만 이야기죠. 그건 책에서 아주 작은 부분들이죠. 공자님의 논어를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뭐
배움에 대한 거, 효과에 대한 거, 충에 대한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따지고 싸우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자님은요, 춘추전국 시대 때 혼란한 시대를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상주의적인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결국은 그분이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상적인 세상,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이 실천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얘만 강조되는 이상한 형태로 우리가 중요한 건 책을 읽으시면서 책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사고 방법. 사고를 알고 있으면 사고의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핵심 정보. 다시 말해서 책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정보들을 간단하게 글을 써보면 굉장히 구차시킬 수 있습니다. 잘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 한 부분도 내가 그 책에 대한 느낌, 깨달음, 아이디어 그런 부분들을 손으로 써보면 거기에서 꼬리꼬리를 물고 글이라는 게 늘어나면서 내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이나 토론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고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문고전 50선에 나온 그 항목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동양철학, 역사 1, 역사 2, 서양철학, 과학, 정치원, 대중투어 해가지고 총 49권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지금 동대문 도서관에서 4월 달에 이제 거기서 정치철학, 정치고전 1편이, 7권이 4월 20몇일부터 해가지고 동대문 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혹시 그쪽에 무료니까 혹시 고전에 읽고 싶은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읽고 어떻게 하면 고전 효과 조립을 해서 고전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 참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명언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그러면 누구나 잃은 것으로 자부하려 들지만 실은 누구나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습니다.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하지만 물론 읽고 싶어 합니다. 한두 번 읽으면 항상 머릿속에 고전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전을 선택했다면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방법론에서 저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쉬운 고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고전도 많지만 그 중에서 읽고 이해되는 책부터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초등학교에 보는 고전을 읽냐고 얘기하십니다. 책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책을 읽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